대신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범고래 같은 제품들, 뭐 수시로 만들 수 있는, 바로바로 팔릴 수 있는, 재고 걱정 없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겠죠. 오늘 리뷰할 건이 신발입니다. 조던 원 로우 블랙 시멘트고요. 지금 이 신발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위색끈을 교체를 한 거고요. 기본끈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 컬러, 그레이 컬러의 여분의 끈이 하나 더 있는 제품인데, 뭐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어제 발매했지만 오늘 공홈에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키가 아주 좋은 제품을 한국에 발매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매하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수량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뭐 스니커 씬이 폭발했던 시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키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뭐 지속적으로 늘리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실험적인 매장을 여는 것도 그렇고, 지디나 카시나 같은 업체와 콜라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한정판 제품을 한국에 많이 배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생각만큼 나이키 매니아층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북미 쪽에 비하면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제한된 수량의 좋은 제품들을 한국에 많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나이키에서 각 잡은 제품들, 각 잡고 만든 제품들까지도 공홈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남는다? 이런 상황이 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뭐 지금보다 어쩌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범고래 같은 제품들, 뭐 수시로 만들 수 있는, 바로바로 팔릴 수 있는, 재고 걱정 없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겠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시간대에 중개업체에서 더 싸게 판매를 하니까,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한쪽에서 싸게 판다? 그러면 비싸게 파는 쪽은 당연히 재고가 남게 돼 있잖아요. 이 제품 고급에 재고 남은 거에 대해서 제품 자체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컬러나 뭐 패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조던아이 택시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품절돼야 될 제품들이 재고가 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에 시장이 좀 왜곡된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그게 아니라 중개업체하고는 상관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스니커 씬이 예전만 못하니까,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경기 안 좋을 때잘 팔리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찾자는 게 아니고, 중개업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오롯이 나이키 혼자서 팔아야 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그리고 나이키에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에서만 동일한 가격에 팔아야 될 제품을 지금은 중개업체가 등장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 같은 날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사야 될 사람들이 중개업체 가격을 보고, 중개업체가 싸다면은 나이키에서 안 사고 중개업체에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체가 등장을 해서 나이키 판매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 제품 나이키에서 각 잡고 만든 신발입니다. 조던 3 35주년 기념 모델인데, 에어 조던 1 로우 오지 모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패턴 같은 경우는 조던 3의 상징적인 패턴이고요. 이 검정색 부분, 이 부분에 사용된 소재는 스캇에 사용되는 그런 프리미엄 누벅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의 수우시 역시도 도톰한 프리미엄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이 뒷부분의 윙 로고는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트렌디한 미색이 사용이 됐고요. 아웃솔은 시멘트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품 자체는 나무랄 것도 없고요. 컬러도 지금 그레이, 블랙, 화이트, 미색 이렇게 무난한 컬러가 사용이 돼서 코디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에 대한 불호만 없다면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공홈에 재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신발들은 뭐 셀럽이 신지 않으면 이제 가격 협상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구매하신다면은 진짜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는 기존의 에어조던 로우 제품과 같은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볼 없다면 정 사이즈 신으면 되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뭐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선에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